이번 시간에는 104페이지의 개발지능지구 행위제안을 함께 보십니다. 2029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그때 출제되고 출제한 분들이 재미를 많이 보셨습니다.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추정수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만 건축할 수 있지 다른 거는 함부로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수립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한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 추천했습니다.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된 이후에는 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 개발 계획 수립 전에는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줄쳐 놓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당 용도 지역 추정했습니다. 용도 지역에는 이미 건축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만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물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만 현재 다루게 됩니다. 이 용도 지구 지정되었을 때 대부분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 가하는데 우리 시험에 고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 최고 한도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일 때는 무엇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제한에 고도지구에 관한 문제가 안 나오면 그에는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먹게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고도지구 이야기 나오면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관용도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하는데 이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되는 용도지구로서 녹관농자는 5층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인 때 4층 이하의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집단 취락지구라는데 이 집단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특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적용되는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에 따라 집단 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개발진흥
지구입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란 말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촌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진흥지구에는 뭔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고 저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그 개발계획 수립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반면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해당 농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주산관, 그 세 가지 기능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하고 주산관을 배제한 다른 기능을 개발할 목적이라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하는데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 순천만인데 순천만에는 정원 그렇게 잘 만들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철새 도래지로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천만 일대에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조류들을 구경하기 위한 탐방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방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뭔가 개발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주택 만들거나 공장 만들거나 호텔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만약 저 탐방시설을 만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탐방시설에 해당되는 테크 정도를 소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거창한 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개발 계획 수립할 필요 없고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 용도 지구는 1차 규제이다, 2차 규제이다. 2차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구가 지정되는 특광시군에는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그 용도 지역 지정된 상태에서 탐방시설 만들기 위한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29회 때는 개발계획 수립되지 않았을 때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걸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을 내게 되었을 때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어디?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따라 건축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개발계획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그에 따라 개발사업 해야 되고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에 따른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차 규제인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개념에서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4번과 관련된 내용은 보지 말라고 작은 글자 쓰는 겁니다. 찍히십니다. 나오면 잘 찍으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7번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안에 주거 기능,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 추정했습니다.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경우 조례로 건축 제한 가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 조례 동일해놓습니다.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 지역, 2번 일반 공업 지역, 3번 계획 관리 지역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세계 용도 지역이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있다 없다. 일반 상업 지역 없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을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계 용도 지역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국토법이 정하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용도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늘어난다, 감소한다. 늘어난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10개라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20개 중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5개. 그래서 총 몇 개? 25개의 건물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달리 건축물의 입지를 완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제 완화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29회 때 1번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보시면 장례시설이란 말 찾으셨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줄 가십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더라도 조례로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외한다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장례시설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사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장례식장 등의 장례시설을 만들게 되면 집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지만 조례상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아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주거지역이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다음에 시험 나올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아파트 추놓습니다. 납은 단란 주점 및 안마 시수소, 답은 노유자 시설. 이 네 가지는 일반 공업 지역이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일반 공업 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준 공업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준공업지역일 때는 가능한데 일반 공업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한 때는 이 아파트는 일반 공업지역인 복합용도지구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건축하더라도 저 일반 공업지역에는 현재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에는 아기들이나 70대 어르신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노유자 시설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저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지만 이 일반 공업지역에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단란주점이나 안마실소 만들어 놓게 되면 월급쟁이인 근로자들은 엉뚱한 곳에 다 돈 써버릴 수 있죠. 그래서 안마실소와 단란한 단란주점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조례가 성함에 따라 건축하더라도 4개 건축 못합니다. 아파트와 노유자 시설, 그리고 근로자의 돈을 월급을 잘 보호해 줄 목적으로 안마시소나 단란주점은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저도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29회 때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례시설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기억하시는데 내게 다 기억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만큼은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있는데 지키십니다. 계획관리지역은 할 게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9번 그냥 지나가시고 10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결론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는데 복합용도지구를 할지라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제한 규정은 대부분 어디에 따른다? 조례. 그래서 원칙이 조례. 용도지구는 특광시군, 전국의 특광시군, 도시군의 지역적 특수한 필요성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구로서 그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종류는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어디?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치락지구의 경우는 국토법령. 집단치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으면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된 이후에는 개발계획에 따르지만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가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제한 규정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자연치락지구는 국토법령입니다.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개발계획 아예 수립하지 않으면 용도지역에 건축제한 적용하고 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그걸 잡아내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 찾으셨죠.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장입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하고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보안 추천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시행 목적은 도시의 확산 방지, 보안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은 함부로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지역 안에 도시적 추천습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공원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대한민국 전국토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도시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은 물을 말하는 반면
어패류를 수산 자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영 앞바다가 가장 대표적인 수산 자원 보호 구역으로 굴 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인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시가 조정 구역 찾으셨죠? 얘를 잘 봐 주셔야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도이사의 지정 찾으셨죠? 지도이사는 지도이사 추천했습니다. 한 줌 밑에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앞서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반면 시가 조정 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에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찾으셨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동일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장이 직접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1, 2번은 시가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이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예외 조건 붙었을 때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시가조정구역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용도구역은 시험 볼 때까지 개, 시, 수, 도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십니다. 얘는 개발자원구역 말합니다. 얘는 시가조정구역 말하고 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말하는데 이 용도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팽창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지방분권시대였다, 중앙집권시대였다. 중앙집권시대였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이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신조가 서울에 들어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 개발 제한 구역을 전국에 지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가 조정 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002년도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20년 좀 전인데 이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이 몇십만 명일 겁니다. 그러면 이 공항 주변에 건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이용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팔더라도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만들어진다는 알고 몇몇 분들은 이 영종도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시가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한글은 항상 뒤가 중요하더라고요. 당시 시가 조정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내 땅을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주나 보나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인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우리 지방분권이 시작되었던 시점은 언제이다? 김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당시에 각종 용도구역은 중앙행정기관장만 행사했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지도이사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영원히 개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까지 만들긴 만들지만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개발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유보기간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영정될 때는 유보기간을 15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날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땅에 투자하게 되면 20, 30대가 투자하겠습니까? 40대, 50대가 투자하시겠습니까? 40대, 50대. 그래서 그 당시에 40대 후반인 분이 이곳에 땅을 투자하셨다가 진짜 대출을 끼고 사셨거든요. 시가 조정구역 두 달 뒤에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서 이분 15년 동안 이자 갚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풀렸다고 하면 이분 60훨 넘으셨죠. 그래서 이분을 뵈면 항상 랜드풀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풀렸으니 대박 치긴 치셨는데 하긴 요즘 60이면 청춘이시죠. 철근도 떡볶이처럼 잘근잘근 씹어먹을 연령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팔리도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꽃길만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시가 조정구역은 언제 만든 제도이다?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시가 조정구역 지정하겠다고 하면 나는 찬성한다, 결사 반대한다. 예. 그래서 얘는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습니다. 유보기간만 정해질 뿐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은 제도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바로 3번 시가와 유보기간 찾으셨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을 말하며 그래서 5년부터 20년 이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추천했습니다. 시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구역 지정할 때 그와 동시에 유보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그래서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걸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그래서 시가화 유보기간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시료 효력 상실에 관한 문제로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시료기간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여기 시료와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4개 시료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 보셨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입니까?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입니까?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그래서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을 보면 틀리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시료는 총 몇 개 있다? 4개.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에 관한 내용 하나 보셨고 향후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3년, 5년을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 계획에 대한 시료 규정으로서 5년, 7년짜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료에 관한 문제로 20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이 있는데 이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해야 됩니다.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의 실효 규정은 총 몇 개다? 4개다. 지금은 4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에 관한 부분으로서 얘는 어떤 형태이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내용 총 4개 있고 그 4개와 관련되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실효 국토계획법 몇 개 있다? 4개. 그 4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를 만드시면서 바다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공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도시에 지정하게 되면 도시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광역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이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를 대신해서 누가? 도의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이들이 도시를 책임지는 자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최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서울에 고땡땡 변호사님이 사놓으신 용산의 공원 구역이거든요. 이곳에 식생이 양호한 잎목, 나무가 좀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면 서울시장께서 바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남 잘 되는 꼴 못 봐서 그런지 제가 인간성이 또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빠진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0년대, 2000년도, 2004년도 최근 그 순서에 따라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 제가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정권자 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개발자원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조정구역은 누구? 시도이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과 동시에 유보기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로 하며 효력상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상실한다. 만료일 다음날이라는 말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충분합니다. 109페이지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나오면 틀려주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하고 있겠습니까? 대신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든 다른 방법이든 그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찾으셨죠? 여기 입지는 땅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물 세우겠습니까? 건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물 세울 때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땅을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라 표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일 때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산 삼각지에 인접한 곳에 한남 뉴타운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치원 사업과 관련되어 최근 뜨고 있는 것이 3구역과 5구역 뜨고 있습니다. 3구역은 신사동 쪽에 가까운 곳, 그래서 당국대 부지에 가까운 곳이고 그쪽에 대한민국에 진짜 가격 비싼 아파트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삼각지에 가까운 곳이 3구역이 있다, 5구역이 있다고 하면 5구역이 눈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는 원인이라 해서 다양한 사업 시행과 관련된 태클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아마 하게 되면 하긴 할 거, 무조건 하긴 할 것이고 하게 되면 아마 삼각지 일대 가까운 것이 향후 10년
내다보게 되면 좀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지 주변이 한남 뉴타운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고 누군가가 서울에 어디 좋은데 투자할 데 있느냐 물어보시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물어보고 재건축이라면 강남 찾아가라고 하시고 재개발 관심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한남 뉴타운 찾아가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 없다 싶으면 서울에 신길 뉴타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흑석동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 개발하지 못하는 곳이 노량진 뉴타운이 있거든요. 대신 여기 흑석동은 우리 알고 있는 선생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1년 만에 8억 5천 벌었다고 하면 저 월급 그 정도면 하여튼 제가 존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10배 이상 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항상 존경하시고 나보다 100배 더 많이 버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항상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될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신가 보고 그 사이 있는 게 아직 노란 뉴타운이거든요.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얘가 양쪽에 끼어 있는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입시 조건이 꽤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 이야기 들어보니 이 신길 뉴타운에 신규 아파트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점수가 한 74점, 75점 돼야만 당첨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노량진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입지는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입지의 최소 구역은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개시 수도는 개발 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 구역인 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시 수도와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추천업입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이사, 대도시장이죠. 만약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지역의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부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 지역과 주변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결정권자입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 시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여기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원래 2019년 12월 말에 폐지될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작년에 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2024년 12월 말에 폐지되도록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 서울에 입지규제 해소구역과 관련된 개발사업 한다 안 한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님인 박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MB처럼 대통령까지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 생명이 연장된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2024년까지 서울에 뭔가 입지규제소구역에 새로 지정되게 되면 그 땅은 가격 그냥 올라간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 거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또 발표는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들이 입지규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재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2월 달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5대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과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그래서 여기 동남생활권이라면 우리 알고 있는 잠실, 강남역이 생활권의 중심 거점입니다. 그리고 동북생활권이라고 하면 노원 쪽과 그리고 이미 이야기 나왔지만 동북 경전철 놓는 곳이 있거든요. 미아리. 그런 쪽이 동북 생활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북 생활권의 중심은 연신내, 불광동 이러한 곳이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이 서남 생활권은 원래 김포공항에 건접한 곳으로서
광범위하게 고도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 고도지구를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남생활권이 가끔 박 시장님 이야기로는 그분께서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북생활권에서 미아리에서 옥탑방에서 귀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꼭 다음에는 이쪽 가서 생활하시겠다는데 이쪽과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아마 금천구청이나 시흥 그런 쪽이거든요. 아마 다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도 균형개발한다 싶고 고도지구 풀린 쪽 위주로 입지기세소 구역의 지정이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 입지기세소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 철도역사 등 입지기세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3번입니다. 3개 이상 추천했습니다. 노선이 교차하고 있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얘를 우리는 역세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역 가보시게 되면 얘는 3호선과 7호선과 9호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세 개의 노선 교차하는 곳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충분히 입지기세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재건축 사업 위주로 개발 사업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만들어져 있는 때가 198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금 중에 한번 뜯어낼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충분히 입지기세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그냥 상업지역이 아니라 어디? 도심, 부도심에 불리는 곳.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리고 대중교통 3개 이상 교차하는 부분으로부터 얼마? 1km 이내 지역이 입지기세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주거적 공업적 추천했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 상업적 있다 없다. 상업적은 이미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기세소구역으로 지정할 필요 없고 어디? 주거적과 공업적. 그래서 이 공업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등포입니다. 그냥 농담삼아 들어주십니다. 우리 서울 강남 쪽에 영동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은 한강 기준으로 구시가지와 영등포가 서울의 과거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영등포가 서울 남쪽의 중심지였는데 논현동 일대, 서울 강남 일대가 영등포 동쪽에 있다고 해서 영동지구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지구에는 예전에 백종원 사장님이 자기 프랜차이즈 가게가 한 골목길을 쭉 차지하고 있다 해서 백종원 골목길이라 불리는 영동시장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 영동포가 대표적인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밀어버리고 영동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쪽이 워낙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한방에 해결하기가 좀 애매한 듯합니다. 다만 이러한 곳이 도정법에 따른 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지규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다. 상업지역은 포함한다 빠진다. 그것만 잠깐 확인해놓습니다. 2번,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6번 찾으셨죠. 협의입니다. 10일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10일만 동원해놓습니다. 여기 입지기세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필요한데 그 협의 기간이 통상 30일이거든요. 대신 입지기세소구역은 신속한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 기간을 며칠? 10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디귿 기타 특례라는 말 찾으셨죠? 기타 특례라는 말 찾으셨죠? 입지 규제 최소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 건축구역 추천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것은 뭐로 본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꼴 특별 건축구역으로 박혀놓습니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16페이지에 기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적용 특례인데 얘는 진짜 예외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에 나오더라도 쉽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외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를 찾으셨죠. 예, 얘를 잠깐 살펴봅니다. 아, 얘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